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전자홀딩스, 그리고 한양디지텍, 그리고 LOT백휴음, 그리고 코오롱인더 이렇게 네 종목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사업만 전담하는 순수 지주회사인데 전력제어 및 증폭 반도체 제품 업체 KEC를 보유하고 있고 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국책 과제에 선정된 자회사 KEC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등이 이 국내에 이 물류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국책 과제에 선정된 자회사 이 KEC 디바이스가 부각을 받으며 최근에 주가가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붙은 상황에서 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분할로 접근해 본다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 디지텍과 LOT백휴음인데 최근 이 반도체 수출 단가 회복 및 전년도 감소에 따른 이 기저 효과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이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과 그리고 SS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표면 실장 기술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이 고단화된 낸드와 그리고 HBM의 수요 증가로 이 저전력 고효율 패키징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리고 웨이퍼에서 분리해낸 이 개별 칩의 패키징 공정을 적용하는 이 전통적인 컨벤셔널 패키지를 외주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 디지텍이 그러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올해 완공 예정인 삼공장은 이 고부하 가치인 SSD 전용 공장인데 실적 성장에 더욱더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쌍크리트 매수가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LOT백휴음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셀 제조 등에 사용되는 포스트 백휴음용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9.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평택 4공장,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에 따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향 진공펌프 매출 인식을 통한 성장이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저점 매수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거의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탑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21,500원 이하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선절 라인은 한 25,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는 24,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24,500원을 돌파하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만약에 추후에 지속적으로 붙어주게 된다면 지난 고점인 35,000원 정도 부근 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오롱 인더입니다. 이 필름 관련 사업에 대해 이 가동률 조정부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조금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마이크로 웍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 컴퍼니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재무적인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구미 공장에 2,989억 원을 투자해서 연산 7,810톤의 규모의 이 아라미드 생산 설비를 증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만 5,300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고 현재 국내 생산량 1위 수준으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아라미드 펄프도 기존 1,500톤에서 3,000톤으로 2배 증설을 하였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240억 원을 투자해서 연 1만 1,000톤 규모의 고순도 방향좁게 석유 수지를 2만 1,000톤까지 2배가량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좀 조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20선 위에서 주가가 잘 지지를 받고 있고 거래량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4만 5천원에서 4만 4천원 사이로 좀 분할 매집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5만 4천원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절 라인은 한 4만 3천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